임대사업자를 억울한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이런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작되는데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때문에 가입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가입 거절당한 임대사업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혼란이 예상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을 살펴볼 텐데요. 민간 건설 임대나 민간 매입 임대는 모든 경우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민간 건설 임대와 그리고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아서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 그리고 동일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만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었는데, 2020년 8월 18일 날 새롭게 법이 개정되면서 그 외에 민간 매입 임대도 모두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모두 발급받은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이 되고요. 혹시나 세무서에서만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입을 해야 할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의 경우, 쉽게 표현하면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새롭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등록하자마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신규 임대사업자라 함은 한 번도 등록 안 하다가 처음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자진말소를 했거나 아니면 자동말소가 되고 나서 다시 등록하는 분들도 신규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내가 등록했었으니까 등록하고 나서 말소가 된 이후에 다시 등록하니까 재등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신규 임대사업자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분들은 2021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변경되거나, 변경된다는 건 새롭게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임대사업을 유지 중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지 않고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말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8월 18일이 되면 지금 세를 주고 있는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바로 신고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렇진 않고요. 8월 18일 지나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갱신되거나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갱신되거나 아니면 그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의 문제점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하려 해도 가입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가입 거절로, 가입 불가 사유로. 어떤 경우냐면 해당 임대주택의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많으면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합니다. 주택 가치보다 빚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그 주택 산정 가격이 낮아서 가입 거절 사례가 쏟아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 가격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또 그 이유는 왜냐면 이제 이거는 주택 산정 가격 그 기준을 봐야 되는데 주택 산정 가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세가 아닙니다. 감정 평가를 받은 금액이거나 아니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의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이 바로 주택 산정 가격인데 지금 표를 보시면 공동주택은 공시 가격의 130%나 120%를 곱한 금액이고 단독주택은 공시 가격의 170%, 160%, 150% 공시 가격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죠. 이런 금액이거나 오피스텔은 더 낮습니다. 기준 시가의 120%를 곱한 금액인데 우리가 공시 가격은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 시세의 거의 50%에서 60% 그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마찬가지로 기준 시가가 시세의 50%에서 60% 그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세 금액은 시세의 거의 80% 수준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많게는 85% 아니면 80% 조금 미만. 아주 이제 쓰러져가는 그러한 주택이 아니라면 대부분 시세 대비 80% 수준에서 전세 가격이 임대 보증금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답은 간단하죠. 대출이 많다면 대출을 갚거나 빚을 내서라도 만약에 임대보증금이 많다면 반전세나 월세로 바꿔서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아주 새롭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기존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뭐 계약 자체를 낮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갱신될 때 이때 집주인은 임대보증금이 많으니까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고 싶어도 중요한 건 임차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걸 임차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때 이걸 동의해주지 않으면 주인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낮출 수가 없는 거죠.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임차인이 동의를 해줘도 동의를 받아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려고 할 때 또 다른 문제는 전월세 전환율이 낮죠. 2.5%. 그리고 임대사업자니까 갱신될 때 전 계약의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이걸 지켜야 되다 보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해요. 어찌 보면 이것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잖아요. 이걸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임차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것에 과연 동의해 줄까? 월세가 나가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동의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문제는 소액 보증금도 그리고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의 임대 보증금도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의 60% 이하면 보험 가입 안 해도 돼 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 일정 요건은 제가 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보증 대상액 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권 설정 금액, 우리가 대출이라고 부르죠. 그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에서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뺀 금액을 보증 대상액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 대상액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계산식에서 계산식에서 0원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담보권 설정 금액이 1억이고요. 지금 표 나올 텐데 임대보증금이 3억일 때와 2억일 때 그리고 1억 5천일 때 그리고 주택 산정 가격은 5억입니다. 그러면 주택 산정 가격의 60%는 3억이겠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본다면 담보권 설정 금액이 1억이고 임대보증금이 3억이면 보증 대상액은 1억입니다. 왜냐하면 4억에서 주택 산정 가격의 60%인 3억을 뺀 금액, 그게 바로 1억이니까 이 1억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고요. 담보권 설정 금액이 1억이고 임대보증금이 2억이라면 이때는 보증 대상액은 0원이니까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담보권 설정 금액이 1억이고 임대보증금이 1억 5천이라면 이때 보증 대상액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이런 계산식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일정 요건, 그 일정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된 경우,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그러니까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기타 제한물권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여기까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나와 있는 조건이고요. 여기에 좀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전세권 설정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되는 경우, 이게 어떨 때 문제가 되는 거냐면 뭐 아파트 한 호수, 다세대주택 한 호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통건물로 가지고 계신 분들, 통건물이면 첫 번째가 다가구주택이겠죠.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근저당권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으니까 각 가구별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 산정 가격 대비 전체 임대 보증금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가구별로 만약에 보증금이 500만원, 1000만원 아주 소액 보증금이어도 이거를 전체로 봐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다세대 통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세대는 구분등기가 되니까 각각 분리해서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통건물 전체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등록하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대별로
근저당권을 쪼개지 않는다면 이때는 다가구와 마찬가지로 전체 주택 산정 가격 대비 전체 임대 보증금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니까 각 세대별로 보증금이 5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소액 보증금도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러면 다세대는 구분등기가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그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쪼개면 되잖아 라고 하실 텐데 이게 은행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건물 전체에 잡혀있는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할 때 일정 금액이 발생하나 봐요. 수수료가. 그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은행에서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분리가 안 된다면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 산정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 대상액으로 해서 보험료를 줄이지 못하고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정도 금액까지 보험 가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소액 보증금도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비용 자체를 본인이 부담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어떻게든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좀 일정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세대별로 분리 받으시고 정말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벌칙은 있는데 구제 방안은 없다는 거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해서 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는데 가입하고 싶어도 부득이한 상황으로 가입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은 없다는 겁니다. 부득이한 상황은 앞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많아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입하기 위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려고 할 때 임차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해주면 다행인데 동의해주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바꿀 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대보증금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최소한 과태료 없이 자진말소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고스란히 벌칙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롭게 임대사업자를 시작하는 신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과태료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하고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과태료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한데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되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 내 등록을 말소하면 과태료가 3천만 원이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있다면 그 세제 혜택 모두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 자진말소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벌금보다 과태료가 훨씬 더 많으니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범법자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현재 지자체장,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일정한 사유가 되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거나 말소해야 하는 그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건 지자체장이 그렇게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그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서 2천만 원 벌금을 받았다면 그 벌금은 내겠지만 세제 혜택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제 혜택에 담겨 있는 종부세법 시행령이나 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여기에 아직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그 조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칙은 내더라도 세제 혜택은 받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억울한 경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면 이건 좀 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득이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가입할 수 없는 이러한 임대사업자한테는 과태료 없이 그리고 세제 혜택도 유지하면서 자진말소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범법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그 문제점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자꾸 언급하고 있죠.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떤 유형의 임대사업자도 신규 등록은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6개월 내에 팔아야 중과 배제가 되고 자동 말소일로부터 6개월 지나서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는 안을 내놨었는데 이렇게 납득하기 힘든 대책을 내세우기 전에 이미 나온 대책에서 불거지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을 보시는 기존 임대사업자분들은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